안녕하세요, 임영환입니다. 제가 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 고전문학가인 이상보 씨의 수필, 갑사로 가는 길이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. 계룡산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쓴 글이죠. 덕분에 이 코스가 당시에 정말 유명했어요. 그리고 이 코스 중간에 있는 명물이 남매탑입니다. 정상에 못 미쳐서 8분능선쯤에 약간 넓은 공터가 있고, 이곳에 두 개의 석탑이 서 있습니다. 그 수필에 남매탑의 전설이 소개되어 있죠. 지금도 안내판에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. 당나라의 고승이 이곳 동굴에서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입을 벌립니다. 호랑이 목에 인골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. 이게 이놈이 식인 호랑이라서 이게 위험한데 역시 훌륭하신 스님이잖아. 이런 걸 어떻게 또못 벌충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목숨을 걸고 호랑이 목에 걸린 인골을 뽑아줍니다. 그러자 뭐 당연히 호랑이는 스님을 해치지 않고 갑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며칠 후에 이 호랑이가 어떤 처녀를 납치해서 스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이놈이 식인 호랑이다 보니까 사람 생활을 너무 잘 알아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하여간 뭐 이렇게 돼서 스님하고 처녀가 만나게 됩니다. 당연히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처녀가 스님의 인품에 감격해서 연정을 품게 되는데 이 스님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도를 닦아야 한다. 인간적인 정에 굴복할 수 없다. 그래서 그 처녀의 애정을 거절합니다. 그러나 이분도 참 가슴 아팠겠죠. 그래서 두 사람은 의남매를 맺었고, 육체적인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서 함께 수도에 정진하다가 열반하셨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탑은 두 남매의 이루지 못한 사랑과 신앙심을 기념해서 세웠다고 합니다. 이게 남매탑의 전설이에요. 근데 이게 정말 영원한 포맷인 것 같아요. 그 이연걸이 주연한 소림사에도 사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. 그 저기.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은 정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제가 사실 세종시로 이사를 왔어요. 평일에는 이곳에서 이제 연구하고 집필에 몰두하고 주말이나 이제 오프라인 강좌, 뭐 촬영이 있는 날은 서울로 가려고 이제 그런 계획인데 세종시에 와보니까 집 근처에 계룡산이 있어요. 저희 집에서 동학사까지 차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.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동학사 답사가 아니고 등산 코스를 찾았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행을 한 건데 막상 와서 남매탑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. 제가 여기 와본 게 1982년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. 그 뒤로 이게 처음인데 주변은 좀 바뀌었지만 탑은 그대로 있네요. 82년 때는 제가 사학과 학생도 아니었고 탑을 볼 줄이나 알았겠어요. 근데 교과서는 이제 기억을 하니까 남의 탑 보고 그 옛날 얘기 되새기며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.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와서 탑을 보니까 이게 뭐냐 싶어요. 이게 답사로 온게 아니고 정말 등산으로 온 카메라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남매탑의 전설이 이게 멜로로는 정말 훌륭한 로맨스의 정설이잖아요. 근데 이 전설이 탑하고는 전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이 탑에 어떤 이그 맞는 스토리는 좀 이렇게 사극이 나와야 되는데. 아, 그리고 이게 탑이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특이한 구도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안 알려졌냐. 탑 앞에 그 있는 설명문을 보니까 탑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해 놨어요. 그런데 남매탑의 그 전설의 명성에 눌려서 그런지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건 별로 강조를 안 했네요. 그래서 오늘 즉석에서 이 남매탑의 진짜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설 하나 새로 만들어서 쓰면 교과서에 실릴려나? 값싸러 가는 길 2. 이쪽에 작은 탑은 영락없이 부여정림사지탑을 베꼈죠. 이 부여정림사지탑이 포스가 워낙 세서 그런지 이 충청과 백제권에 있는 탑들은 대부분 정림사지탑을 많이 베껴요. 그런 양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요 위쪽 모습 보면 아주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. 되게 정림사지탑을 베껴도 그 정림사지탑이 주는 디자인 효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기 딴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, 그러니까 알고 만드는 거하고 모르고 만드는 거는 베껴도 정말 다르거든요. 근데 이건 그 디자인 효과를 확실히 알고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요 아래쪽하고
위쪽의 비율도 그렇고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제일 포인트는 저 옥계석 아래 돌들을 둥글게 깎는 겁니다. 이거 약간 서투르게 깎긴 해요. 그냥 이거 조금 둥글게 깎았는데 그거는 위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양쪽 날개 끝을 살짝 접고 이 배율을 또 절묘하게 조절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. 이거는 좀 탑이 작은데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무게감을 느끼는데도 위로 살짝 뜨게 만들어 느낌 가벼운 느낌이 들게 만들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아래쪽에서 보면 정말 비슷해요. 그래서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탑인 것 같습니다. 다음 탑은 오빠탑입니다. 크기가 더 크죠. 근데 원래는 두 탑의 높이가 같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왼쪽 탑이 하단이 좀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층수나 키가 좀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만약에 원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 두 개의 탑의 크기가 비슷했더라면 남매탑이란 전설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. 키가 좀 더 크고 남성적인 디자인을 가진 오빠탑은 전형적인 신라탑입니다. 신라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석가탑이나 가문사지탑처럼 3층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옥계와 옥계 사이가 좀 넓고 철저하게 균형감을 추구하는 탑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층수를 늘리고 옥계와 옥계 사이를 촘촘하게 만드는 다층탑이 있습니다. 오빠탑은 전형적인 다층탑입니다. 이렇게 전형적인 신라탑과 배째탑이 나란히 한 곳에 서 있는 건 정말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.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. 이 지역, 계룡산, 대전, 천안 라인은 옛날부터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이었죠. 한참 전쟁이 심할 때는 이 지역 일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. 이런 경계선의 산 속에 누가, 언제, 무엇을 기리기 위해서 두 개의 탑을 나란히 세웠을까요? 사실 영호남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통일 후에 누군가 이 나라의 미래를 예상하고 화합의 의미로 이 탑을 세웠던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이 탑의 양식에 주목했더라면 이곳의 전설이 승려와 처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전혀 다른 전설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.